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하는 영상은 최근에 일본 전국 고등학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결승전에 진출하여 한국어 교가가 일본 NHK 방송을 통해 일본 전역에 울려 퍼진 교토 국제 고등학교가 있는 교토 남부를 찾아서 고대 한국과 연관된 다양한 내용들을 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로 이어지는 교토국제고등학교의 한국어 교과가 일본 NHK 방송을 통해서 일본 전국에 중계되고 있는 모습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교토에 있는 교토 국제고등학교의 야구부가 일본 전국 고등학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결승전까지 오르면서 경기를 할때 교가를 부르는데 경기 시작 전에 두 학교 교가를 부를 때또 경기 끝난 후 승리한 학교의 교가를 부를 때 한국어로 된 교과의 내용이 일본 전역에 퍼지면서 일본에서도 특별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야구 시합에서 한국어 가사의 교과가 울려 퍼지는 것도 놀랍고 흥미로운 일이지만 그 가사의 내용이 고대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우리 조상들이 그곳에 정착하면서 거룩한 꿈자리로 표현한 것도 아주 눈에 띄는 표현입니다. 고대 한국에서의 여러 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그 영향으로 발생한 수많은 유민들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 문화, 그리고 종교 등의 전파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류하면서 고대 일본의 여러 지역에 정착하고 다양한 이야기와 역사를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것을 저희 여러 영상에서 소개하였습니다. 지금 뉴스의 중심에 있는 일본 전국 고등학교 야구 선수권 대회, 교토 국제고등학교, 그리고 지금 대회가 열리고 있는 고시엔 야구장 등에 대한 내용부터 간략하게 알아보고 교토 국제고등학교가 있는 교토 남쪽 주변의 고대 한국과 연관된 여러 이야기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본 전국 고등학교 야구 선수권 대회는 일본 전국의 약 3,700여 개 고등학교 야구팀 중에 49개 교만 참가하는데 이들 학교는 일본 전국의 각각의 지역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우승한 팀들로 도쿄와 홋카이도 지역만 두 팀이 참가하고 교토, 오사카, 나고야 등큰 도시들도 모두 한 팀만 참여하는 참가 자체가 아주 어려운 대회입니다. 그런데 제1교포가 설립한 교토 국제고등학교는 이 어려운 대회에 최근에 2년 만에 교토를 대표하여 다시 참가하는 저력 있는 팀으로 이번 대회에서도 결승까지 올라가 더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토 국제고등학교 야구부 출신들은 지금도 한국의 프로야구 구단과 일본의 프로야구 구단에 소속되어 활약하는 선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창 일본 전국 고등학교 야구 선수권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 오사카역 효고현의 고시엔 야구장도 일본에서는 역사가 아주 깊은 곳입니다. 고시엔 야구장은 1924년에 개장한 야구장으로 현재 100년이 되는 야구장인데도 약 4만 2천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일본에서도 최대 규모의 야구장입니다. 고교 야구 시합의 장소로 계속 사용되면서 일본 내에서는 야구의 성지로 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시에는 고교 야구 전국 대회의 통칭으로도 사용되는 것은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일본 전국 고등학교 야구 선수권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고시엔 야구장은 당시 미국 뉴욕 자이언츠의 본거지로 뉴욕 맨하탄에 있었던 폴로 그라운드를 모델로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모델이 되었던 미국의 야구장은 철거되어 대형 빌딩군으로 변해 있고, 이를 모델로 한 야구장은 일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교토 국제 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일본의 오사카, 나라, 교토 등 간사이 지역은 고대 한국인들이 넘어가 주로 정착한 지역들이라서 수많은 고대 한국 연관 유물, 유적과 이야기들이 남아있는 곳들이 많습니다만, 이 학교가 있는 지역도 고대 한과 연관된 이야기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교토 국제고등학교는 오사카나 나라에서 교토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나라에서 교토로 가는 JR 나라선을 타고 JR 도우쿠지역에서 내리거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오사카에서 교토로 가는 게이안전철 본선 도우쿠지역에서 내리면 도우쿠지라는 거대한 규모의 절이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은 교토에서도 워낙 규모가 크고 역사가 있는 절로 여러 가지 유물 유적으로 유명하지만 우리에게는 신안 해저 유물 침몰선에서 나온 유물들이 들어있는 나무 박스의 목간에 행선지가 도호구지라는 한자 표식이 발견되어 더 유명해진 절입니다. 그리고 교토 국제고등학교 남쪽에 있는 이나리산은 한국의 국보인 청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과 아주 닮은 일본 국보 1호 미륵보살상이 있는 교토 우주마사의 고류주 지역에 정착하여 그 지역을 개발하면서 많은 기록을 남긴 도래인 하타시가 이나리산 위에서 신사를 만들어 제사를 지냈다는 고대 역사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래가 있는 신사가 앞에서 언급한 JR 나라선을 교토로 타고 가다가 교토 국제고등학교로 가는 도후쿠지역의 바로 전역인 이나리역에서 내리면 바로 역 앞에 거대한 규모의 후시미 이나리 대사라는 신사가 있습니다. 이나리산에 있었던 것이 그 이후에 현재의 땅에 사전을 조형하여 하타 씨족의 자손들이 근세까지 대대로 이 신사를 관리한 곳입니다. 이 신사는 일본 전국에 약 3만여 개가 있으면서 여우를 신사의 상징으로 하고 있는 이나리 신사의 총본사로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도 아주 많이 찾는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지역을 개척한 하타 씨의 조상으로 알려진 백제에서 넘어온 유츠키노 기미에 대한 기록은 일본서기 오진천왕 14년 403년에 120편의 사람을 이끌고 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당시 현이라는 행정 단위는 약 천여 명의 인구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120편의 사람 수를 계산하면 약 12만여 명이 되는데, 놀라운 규모의 사람들이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토 국제고등학교 교과에 나오는 야마토 땅에서의 야마토는 고대 일본, 보통 왜나라를 부르던 이름으로 한자로는 대화, 왜, 대외, 일본 등으로 쓰고 야마토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교토를 수도로 시작한 간무철왕의 어머니 이름이 야마토노 니카사인데 성씨, 화씨도 야마토로 읽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야마토씨는 백제 무령왕의 아들 순타테다를 선조로 하고 있는 가문이라는 것을 저희 여러 영상에서 소개하였습니다. 교토 국제고등학교의 교과에 일본 야마토 땅으로 넘어온 거룩한 조상들이라는 한국어 가사를 교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일본 여기저기에는 고대 한국과 연관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고대 한국과 일본에 연관된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